이어서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입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순서에 따라 오늘은 국민의힘 홍서구 예비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서구 예비후보. 홍 예비후보는 동두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합니다. 동천시원 3선, 그리고 경기도 경제위원회에서만 4년 동안 의정상 했습니다. 이런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동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홍 예비 후보는 동두천 시의원 3선을 거쳐 제9대의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. 풍부한 의정 경험과 남다른 추진력을 강점으로 꼽습니다. 타 후보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의정 경험,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강점을 할 수 있고, 또 저는 남다른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홍 예비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동두천을 만들겠다며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공모사업훈련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.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동천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TF팀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홍 예비 후보는 또 미군 공여구역 관련 문제를 풀겠다고도 했습니다. 정부를 설득해 미 반환 미군 공여지를 돌려받고 이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제가 동천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미군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 공여지 활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.